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대론이요. 이게 다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무슨 리카도 이런 게 배운 게 이제 나오는데 학자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좀 지루하신데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딱 아까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다 그랬죠. 그 제가 딱 11월달, 12월달까지는 언제 가느냐면 리카도하고 티넨하고 마르크스까지만 갈게요. 왜냐면 이제 더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대론에서만 나가거든요. 어차피 제가 요거 끝나면은 이제 시장론이 다음에 정책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왔구만 아시고 이 도시에 대한 내부 구조론 이제 들어가는 순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농사를 져요. 농경지의 지대론이거든요. 농경지의 지대론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잠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좀 갈려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보자.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우리가 곡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다.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고전학파는 어땠어요?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봤죠. 그래서 땅값이 비싸니까 곡물 가격도 비싸다. 그래서 지대라는 거는 항상 요소 비용이다. 생산 요소. 이게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의 비용으로 보자. 그래서 땅값이 비싸서 자, 그럼 어떻게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요. 땅의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올리거든요. 그럼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는 거는 이 곡물 가격 안에 지대가 요소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튀넨과 리카도입니다. 특히 리카도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리카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카도. 리카도는 비옥도를 봤어요. 그러면 농사질 때 어떻게 돼? 땅의 비옥도라는 건 비옥도가 높을수록 농사를 많이 또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옥도에 리카르도는 차액 제설을 봅니다. 차액 제설. 뭐냐? 비옥도가 다르면요. 그냥입니까? 그 수확액도 다릅니까? 달라서 매출액도 틀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지대와 잘 나오는 지대를 차액으로 본다면 그 차액이 비옥도의 차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 들어갈게요. 그럼 비옥도가 달라요. 그래서 갑돌이가 지주면 우리가 ABC한테 땅을 빌려줘서 이 지대를 이제 받는 거죠. 지대를.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임대료예요. 그럼 건물의 건물주도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받죠. 근데 임대료만 받아요. 경비도 나가요. 생산비가 나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상고라는 것은 매상고는 그 수확물을 얘기해서 거기서 생산비가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럼 생산비가 만약에 일정하다. 100원이다. 그럼 비옥도에 따라서 매출액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여기가 상급지고 가장 좋고요. 여기가 중급지고 여기가 하급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우등지라고 하고 여기가 최열등지라고 하거든요. 최열등지는 지대가 낮은 곳을 우리가 한계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옥도에 따라서 매출액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차액만큼 지대의 차액만큼 다 비옥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400원 올리고 여기가 300원 올리고 여긴 제로니까 여기가 비옥도가 제일 높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이 비옥도에 대한 리카도는 자, 아까 제가 고전학파라고 했죠. 지대를 물어봤죠? 잉여로 봤어요. 그럼 비옥도가 높으면 그냥입니까? 곡물가격도 높겠죠. 그래서 곡물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암기하는 기법은 비옥도 하면 도 돌아가면 리카도 도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입니까? 비옥도라는 게 생각나죠? 그러면 비옥도만큼 그냥입니까? 차익이 생깁니까? 차익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고전학파다 보니까 얘는 땅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희소성을 강조하며, 자, 우리가 지대가 더 비옥도에 따라 똑같아요? 비옥도가 달라요. 그럼 비옥도가 아주 낮은 한계지라는 게 발생했죠. 그럼 여기는 지대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확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확 체감의 법칙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신고전학파가 마르크스 있죠.
그럼 신고전학파의 마르크스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서요. 그럼 토지의 사유화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절대지세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지세설은 지주가 토지 소유권이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소유권. 그 다음에 요구라는 게 나오고, 자, 토지의 사유화가 강조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얘 찍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제가 고전압화였어요? 신고전압화였어요? 그러면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겠죠? 이렇게 염두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어디를 좀 여러분한테 좀 유도를 하냐면요. 그 149페이지 가시면 박스를 좀 유도를 할게요. 149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자, 차익지설의 지대의 근거는 자, 비옥도의 차이죠. 그죠? 지대의 근거.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때문에 그래서 비옥도 동그라미. 비옥도 나오면 그냥이에요. 리카르도예요. 리카르도죠.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거 우등지와 열등지의 비옥도의 차이만큼 차익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얘는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위치를 무시하고 한계지 밖에는 지대를 발생한 설명하지 못했죠. 그 다음 얘는 그냥 했어요. 아까 고전업화였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겠죠.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차익이에요? 절대예요.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대 발생의 사유화, 토지 사유화가 되면서 자 얘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거두니까 한 개의 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어떻습니까? 한 개의 지 밖에는 지대가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한다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박스 위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뭐 리카도는 제가 굵은 글씨만 좀 체크해 볼게요. 리카도는 차익지설에 따르면 아까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경제적 인유화라고 했죠. 근데 마르크스는 굵은 글씨에 토지를 소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최열등지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얘는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튜넨도 고전압화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튜넨은 자 제가 왜 튜넨은 하려고 하냐면 이 튜넨이 뒤에 이론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튜넨은 리카도 이론을 따왔어요. 튜넨도 이제 고전압한데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페이지를 딱 두 군데를 설정할 겁니다. 지금 페이지는 149페이지에 튜넨이 나오는데 자 또 나와요. 뒤에 잠깐만 넘겨보시면요. 입지 파트에 튜넨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입지 파트에 농업 입지론이 있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제가 갈게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페이지를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160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160페이지. 자, 그래서 일단 강의는 한 다음에 이 두 파트를 다 연결시켜서 볼 텐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튜넨은 고전압화예요. 그래서 아까 자, 리카도는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따라 틀립니까? 근데 얘는 비옥도에다가 수송비를 강조해요. 그죠? 수송비. 이 수송비가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다른다 그래서 위치지대설 얘기합니다. 위치지대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대론에서는 입지교차지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1차 산업인 농업에서는 농업입지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얘가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서 직접 시장에서 농사를 져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집약적 조방적이라는 거 저번에 기억나시죠? 집약적이라는 것은 토지는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높아서 그래요. 중심지죠. 근데 나가면 나갈수록 조방적 농업이라는 것은 지대가 낮아서 우리가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마차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아가지고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나갈수록 얘는 수송비가 많아져요. 그럼 안쪽은 수송비를 절약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위치가 안 좋아요?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지대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옥도가 아니라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현대 입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단순히 리카도는 지대라는 것은 매상고에서 생산비만 뺐다. 근데 얘는 무슨 비를 강조했다 그랬죠? 수송비예요. 그럼 수송비를 강조했기 때문에 쟤랑 다른 이론이 튀어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얘가 80원이 되잖아요. 얘가 80원이면 얘가 10원을 바뀐다는 거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죠. 그럼 어떤 걸 발견하냐면 지대곡선을 발견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얘가 지대라면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나갑니다. 그럼 안쪽은 그냥이에요. 지대가 높아요.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됐죠. 그래서 지대곡선도 우하향하는 곡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계지대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갈수록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집약적인 게 그냥입니까? 중심지 안쪽에 있습니까? 안쪽에 있고 가파르고 외곽이 좀 완만하죠. 그래서 이게 집약농업이고 이게 조방농업이어서 입지가 교차하면서 안쪽이 집약 나가서 조방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집약적인 곳은 그냥입니까? 지대가 비쌉니까? 그죠? 그 부가가치가 낮은 걸 재배해야 돼요? 높은 걸 재배해야 돼요? 나가면 부가가치가 낮은 걸 재배하죠. 예를 들어서 꽃을 봤을 때 꽃 한 발하고 벼 한 다발은 틀리겠죠. 꽃이 더 부가가치가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재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쪽 와서 나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체크할게요. 자, 튜넨이라는 자체는 무슨 비를 강조했죠? 수송비. 그 위치에 대한 수송비고요. 입지가 교차하고, 자,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라 그랬어요. 제가 반비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곡선이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그러면서 집약적인 게 더 가파르고 조방이 완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149와 160페이지를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천천히 보신다면 149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아까 위치지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튜넨이 있는데 제가 이제 150페이지 그 박스를 정리해 볼게요. 위치지대설이라는 게 바로 튜넨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입니까? 튜넨은 수송비를 강조합니까? 위치 문제를 중시한 거예요. 그럼 생산자와 시장 간의 거리에서 수송비의 절약이 지대죠. 그래서 도심 근처에 지대가 높으면 토지용 그만큼 집약적인 걸 재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 페이지에 제가 튜넨의 위치대의 굵은 무시 위주로 갈게요. 자, 튜넨은 어떻습니까? 지대의 결정이 토지 비옥도만이 아니라 그냥입니까? 위치에 따라 다릅니까? 그러면 접근성이니까 현대적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죠. 그래서 지대를 시장과의 거리에 구한 것으로 원거리의 위치에 비해 근거리의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이 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음에 제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얘기할 거거든요. 알론소는 제가 1, 2월 달에 가서 하고요. 지대라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생산물 가격에서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뺐죠. 그래서 우리 단위당 교통비가 똑같기 때문에 교통비를 뺀 거죠. 그래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가 커지므로 지대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160페이지도 좀 유도를 해볼게요. 160페이지로 가시면은, 쭉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튜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60페이지에 가시면은, 튜넨의 농업입지론 고립국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키포인트가, 자, 고립국에 대한 개요에서는 이 튜넨의 고립국이라는 이론으로서 직접 고립되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얘기는 다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 내용에다가 오른쪽 별표 쳐보세요. 그럼 내용은 지대라는 것은 아까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뺐죠.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라는 거. 그럼 수송비 절약이 지대라는 건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였어요? 반비례였어요? 자,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조방적이었어요? 집약적이었어요? 집약적이었죠. 많은 지대를 지불한 입주자가 중심지에 입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서 집약과 조방이 그냥입니까? 이 한계지대 곡선이 다릅니까? 그래서 인간의 형태나 수송비, 생산비, 농산물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그럼 결론에 가셔서 3번에 가시면은 시장에 가까울수록 조방적이에요? 집약적 농업이에요? 멀어질수록 조방적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162페이지에 띠를 형성해요.
이 원을. 그래서 이 토지용 모델을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안쪽은 집약적, 바깥은 주방 쪽으로 띠를 형성해서 그렸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보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합파와 무슨 합파를 얘기했죠? 고전 합파와 신고전 합파. 그럼 리카도는 고전 합파죠. 잉여니까 곡물 가격이 지대다. 그래서 얘는 생산 요소 비용이 아니라 지대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럼 비옥도 나왔어요. 그럼 그냥요, 리카르도예요. 도죠. 그럼 그냥입니까? 비옥도의 차익이 생깁니까? 차익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비옥도에 따라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마르크스는 신고전합하죠. 마르크스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요구할 수 있죠. 사유화를 강조하죠. 그러면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대가 곡물 가격이다. 근데 고전합파인 티네는 비옥도예요. 얘는 수송비예요. 수송비입니다.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은 집약적, 바깥은 조방적이라는 거를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이 세 학자만 좀 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이 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155페이지로 가보세요.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데 155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해요. 155.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도 별표를 한 두 개 정도 쳐놓으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좀 전에 튀넨이라는 학자 기억나시죠? 이 튀넨의 이론을 따온 거예요. 튀넨. 튀넨에 대한 농업 위치론을 자, 따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살리고, 제가 그대로 살리고, 요쪽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가서, 자, 튀넨의 이론을 버제스라는 학자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 요거는 이제 다시 지우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튀넨의 이론을 따와서 페이지 가시면은 155페이지 도시 내부구조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구조이론. 자, 그래서 도시이론을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시이론이 먼저겠어요? 농업이론이 먼저겠어요? 도시 버제스가 동심원이론을 따라한 거죠. 얘도 원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우리가 1925년 버제스라는 학자가 시카고시에 있는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침입하거나 또 옮긴다, 천이하고 경쟁 과정에서 도시가 성장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155페이지 가시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박스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심지가 만들어져요. 중심 업무지구. 자, CBD라는 건 뭐냐면, 여긴 어떤 이 중심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명동에는 그 시청만 있어요. 백화점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도 있죠. 모든 중추 기능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안 좋아요? 위치가 좋아요. 그럼 지대가 높죠? 그래서 아까 튀넨 이론을 따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구 밀도도 높고요. 접근성도 좋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럼 땅값이 안 올라갑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그다음 견디지 못해서, 자, 우리가 옮길 천자를 써서 천이라고 하는데, 전이 된다고 하는데, 점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럼 공장이 튀어나갔죠. 그래서 공장이 경공업지대가 내측에 있어요. 그러면 경공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불량 주거지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일을 해버려요. 그럼 점이라는 것은 여기는 경공업도 아니고 주거도 아니고 혼재됐던 지역이죠. 그럼 여기 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면 저소득층이 조금 소득이 높아지면 저소득 주거지역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얘가 1번 지구, 2번 지구, 3번 지구거든요. 그러면 고소득층들은 환경이 좋은 곳에 있으려니까 나가죠. 그래서 여기 옆에 고소득이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통근자 지대라는 것은, 자,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위성도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 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보세요. 안쪽으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지대 인구 밀도 접근성은 높겠죠. 근데 아까 제가 안쪽은 그냥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불량 주거 지역은 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 같은 도시 문제는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누구 이론을 따왔죠? 튜넨이죠. 그래서 자, 155페이지 갑니다. 자, 동시에 버제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동시문 모델은 누구 이론을 떠왔죠? 튜넨의 고립구조를 도시성장에 응용했다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거, 친입경쟁 천이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중심, 점이, 근로자, 중상층, 풍부자. 이 근로자가 저소득이라고 나와요. 그죠? 넘겨볼게요. 자, 근데 이제 그 이론을 좀 발전시킨 게, 자, 우리가 버제스, 호이트인데요. 일단 156페이지에서 저자분께서 내용에 점의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 사이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할게요. 점의는요, 아까 여기는 공장하고 불량주구가 있으니까 저소득이 있겠죠. 그래서 점의는 중심지와 저소득 사이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름구시 동심원의 설에 의하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환경이 좋아지죠. 그죠? 범죄, 빈곤, 질병이 오히려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제가 튜넨이 살던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도시가요, 여러분 제가 저도 차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각방으로 교통이 똑같습니까? 교통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그걸 비판한 게 선형 호이트예요. 그래서 142개 도시를 만들면서 교통에 따라서 지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형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형.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선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1939년,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형 이론. 자, 이게 나온다는 건 이제 이 선자가 부채 선자거든요. 자,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CBD라는 자체가 중심 업무 지구는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교과서에는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 158페이지 가시면 선형이라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이 중심 업무 지구고, 그 다음에 5번이 중이에요. 5번이 고급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노선을 따라서 5번에 우리가 고소득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채꼴이 교통망인데, 그러면 우리 고소득층들은 교통이 안 좋아야 돼요? 교통이 좋아야 돼요? 교통망 축에 가까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니까 여긴 지대가 낮아지겠어요? 지대가 높아지겠어요? 높은 사람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이 지대를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소득층은 반대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부채 모양이기 때문에 부채꼴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저소득 옆에는 뭐 경공업이 있고 또 저소득이 있으며 또 고소득층 옆에는 또 중상층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선자가 부채선이니까 자 부채꼴 교통망 나오면 선형 찍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자 얘는 이제 그 다핵심 이론은 다핵심 이론 전에 들어갑니다. 전 페이지 가시면은 자 157페이지 선형은 호이트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제가 이 선자가 그냥이에요. 부채 선자예요. 부채꼴 모양 동그라미, 교통축 동그라미, 교통망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가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계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적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입주하죠. 그래서 아까 고소득층이 그냥입니까? 가장 교통이 좋은 곳 차지합니까? 차지해요. 그래서 3번. 이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 및 그냥입니까? 소득도 관계가 있습니까? 그 소득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탄생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다핵심입니다. 자, 다핵심 이론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소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단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도심만 있어요. 신도시도 생겨요. 그러니까 핵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945년에 그 다핵심 이론을 만듭니다. 맥켄지가 주장했으나
우리가 해리스와 울만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해리스와 울만은 얘네 이론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하나의 단핵이라면 얘는 핵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럼 요즘은 여러분들 도심만 있어요? 신도시도 있어요.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도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핵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조금 작은 도시, 소도시였으나 지금 대도시를 얘기를 하고요. 옛날 도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오래된 도시인데 얘는 신도시를 얘기를 하죠. 근데 얘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유사업종, 동종업종, 상호 편익을 주는 동종업종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모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사활동하는 애들은 모인다. 이걸 집적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일 집자 써서 집적이라고 하고도 집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종이라는 자체는 다른 업종이에요. 그럼 다른 업종끼리는 모여 있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 분산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지한 집적이라는 자체는 모인다는 게 양립한다는 거거든요. 같이 존재한다. 근데 이건 양립하지 않으니까 비양립성이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핵심이론을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자, 다핵심이론은 158페이지로 가시면 자, 의의갑니다. 해리스 울만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핵이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동심원과 선형을 결합해서 하나의 중심지예요? 여러 개예요. 몇 개 분리된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하나의 중심지인 도시를 전체로 도시 내부존을 기술하면서 대부분 현대도시에 실제 여러 개의 핵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다핵의 발생 요인에 동그라미 1번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사한 도시 활동이 바로 동종입니다. 아까 동종은 그냥 있어야 돼요. 서로 모여 있어야 돼요. 집적이죠. 그죠? 그래서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들은 흩어지는 게 나아요. 뭉쳐 입자는 게 낫죠. 근데 오른쪽 2번에 가시면은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 있는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른 업종들은 붙어 있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때요? 주택과 공장은 그냥입니까? 분산해야 됩니까? 분산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업종끼리는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지적 양립이라는 자체가 같이 존재하는데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자 4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토지는 지대의 지분 능력 따라서 위치가 다 틀릴 수도 있죠. 그 토지의 이용상 도시구조는 다핵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핵심이론을 보시게 되면 1번이 CBD가 중심 업무지구가 명동이라면 7번이 강남이 또 생겼죠. 그 부도심이 또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제가 튜네네를 연결시켰죠. 튜네는 그냥입니까? 수송비를 강조합니까? 접근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버제스가 이 동심원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버제스가 동심원에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친입 경쟁 천이로서 도시가 성장을 하죠. 그럼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지대 인구 밀도 접근성이 좋습니까? 좋죠. 근데 여기에 점이라는 곳에 공장이 있으니까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일로 갈수록 접근성은 좋지만 범죄, 빈곤, 질병 문제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라는 거는 중심지와 저도독 사이에 있죠. 그죠? 그럼 저도독은 어떻게 됩니까? 이 중심지로 가까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도심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를 놓습니다. 근데 이 선자가 그냥 있어요. 아까 부채 선자였어요. 부채꼴, 교통축, 교통망 나오면 선형이에요. 근데 고소득층들은 얘 그냥이에요. 교통축에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지대 지분율에 따라서 지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있는 위치는 교통이 좋죠. 그러면 고소득층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도 중요하지만 소득과도 관련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발달이 얘네들은 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중심지가. 근데 지금은 도심만 있어요. 부도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터져서 백화점이 화신백화점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갑자기 그냥입니까? 강남이 생깁니까? 또 도심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럼 단핵이에요? 다핵이에요? 도심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자, 동종은 상호 편익을 주는 사람들은 모여야죠. 근데 아까 주택과 공장은 서로 그냥이에요? 달라요. 흩어져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양립됐다는 것은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비양립이라는 건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9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11월달, 12월달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파트로 가볼게요. 입지 파트는, 페이지로는 제가 입지 파트를 아까, 교재로는 페이지 넘겨보세요. 159페이지로 가볼게요. 159. 자, 159페이지로 가시면은 입지 파트가 나옵니다. 입지 파트.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입지론에서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아까 지대에서 하나, 도시 내부에서 하나 나오는데, 자, 입지는 제가 좀 전에 튜넨이라는 학자를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튜넨이 농업 입지론이에요, 그죠? 산업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자, 입지 파트에 대한 문제 비중에 대한 치중은 어떻게 되냐, 들어볼게요. 자, 입지론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두 문제 나오는데요. 문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들어보시면요. 입지론이라는 것은 19세기와 20세기론인데 지금 21세기를 다루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입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양 입지하고 동양 입지가 있는데 자, 이 주거 입지와 산업 입지예요. 그러니까 주거 입지를 강조하는 거는 동양이에요. 동양은 풍수지리나 명단자리 같은 거 따지죠.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 입지는 아예 요즘 안 나와요. 주거 입지는. 그럼 어디서 나오냐? 산업 입지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산업 입지는 입지가 서양이 또 발달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튜넨이론 아시죠? 이게 1차 산업입니다. 튜넨. 자, 그래서 농업 입지론이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튜넨이론 학자 좀 전에 제가 강의했었죠. 그래서 튜넨 꼭 갈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차가 공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2차가 공업지론인데, 요번에 그 작년보다는 좀 합격생들이 이제 2차가 좀 쉽게 나와서 많이 배출했으나, 개론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개론이, 이 베버라는 학자만 나오다가, 레시라는 학자가 또 나왔거든요. 레시. 그래서 레시라는 학자가 안 나오다 나왔어요. 그 레시를 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 1차, 2차, 3차, 4차 산업까지 흐르죠. 그래서 발달이 3차까지 갔으면 3차의 이론까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3차가 제일 잘 나와요. 3차는 서비스업 상업 입지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크리스탈러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레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세 애 위주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믿는다면 지금서부터 이제 공인중개사가 30회까지 본다면 예전에 1, 2회 때까지는 주거입지까지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시대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검증이 안 돼서 아예 집이 안 나와요.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거입지는 찾지 마세요. 주거입지 있으면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산업입지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튜넨은 농업입지로는, 그 다음에 공업은 배보고, 3차 산업으로 거의 흐릅니다. 3차 산업. 그래서 크리스탈러, 데일리, 허프 위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튜넨이라는 학자는 얘기했었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160페이지에 튜넨은 공부했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62페이지 가시면 공업입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요, 말씀을 드리면 출제빈도가 났어요. 얘는 10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한 10분 동안 공업입지론이라는 자체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서비스 입지론을 강하게 갈 거예요. 공업입지론은 그냥 아 이런 게 있다라고만 들으세요. 그죠? 가볼게요. 자, 베버와 레시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공장이 들어서려면요, 그냥입니까? 수익을 올려야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2차 산업이니까 1차니까 한 명, 2차니까 두 명이죠. 자, 그러면은 공업입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수익을 구하려면 총수익이 적어야 돼요. 총수입은 많아야 돼요. 비용은 적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비용을 빼서 이걸 극대화하자는 거죠. 그럼 먼저 비용이론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베버라는 학자가 최소 비용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럼 비용이 많아야 돼요. 비용이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튜넨은 수송비를 강조했죠. 그래서 수송비를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수송비 비용이 높아야 돼요? 비용이 낮아야 돼요? 자, 그럼 수송비는 어떤 걸 따졌냐면, 자, 이 칠판 주개를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원료가 필요합니까? 그 원료를 날로 와서 제품을 생산하죠. 그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거리예요.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게 좋아요?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이걸 최소화시켜서 얘가 가장 강조했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뭐 좀 오래됐지만, 자, 우리가 공장을 그 중고로 옮기는 거는 그냥입니까? 인건비가 쌉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로 가자는 거죠. 수송비 다음엔. 그래서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라고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노동비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용을 최대시켜야 돼요?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공장끼리 모여있는데 아시죠? 구로공단이나 창호공단, 특히 요즘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래요. 산업지시재단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모일수록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물건을 나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창출됩니다. 그럼 아까 모이는 것을 집적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 집적력을 갖고 따졌어요. 그 집적 이익이거든요. 이익을 최대화시키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뇌신은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다가 올해 처음 나왔어요. 그죠? 얘는 뭐냐면, 수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공장이요,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그러면 최대 수요율을 주장한 거죠. 최대 수요율은. 그러면 시장이 적어야 돼요? 시장이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시장 확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시장 확대 가능성. 그러면서, 자, 얘는 뢰시가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2차니까 두 명이죠. 배버가 먼저 나왔어요. 이거 바보 같잖아요. 비입 들어가니까. 그럼 비용 나오면 배버 찍으세요. 이게 배버가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입니까? 수요입니까? 레시에 시옷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것만 163페이지 가시면은 이번에 배버의 최소 비용 박스. 자, 그러면은 개요해 보시면 굵은 굿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 배버의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 중에서 무슨 비를 제일 강조했죠? 운송비죠.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최소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인데, 제가 아까 보세요. 자, 수송비용하고 인건비용은 그냥입니까?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까? 근데 직접 이익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이건 최대화시켜야 돼요. 이게 나왔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레시라는 애가 있습니다. 레시는 시옷 들어가니까 그냥입니까? 수요입니까? 수요가 적어야 돼요? 최대 수요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배부가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최대의 이윤을 지점을 찾고자 했다면 뢰시는 수요가 최대인 지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 시장이 확대되거나 이윤이 극대한 쪽을 찾겠죠? 그래서 얘는요, 뢰시는 아마 올해 나오고 내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이렇게 해서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미리 강했지만은 넘기지만은 167페이지에다가 별표쳐 놓으세요. 제가 아까 몇차 산업으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3차입니다. 그래서 3차가 상업 위주론이에요. 167. 그래서 여기 위주로 가십니다. 특히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그 상업 위주론을 좀 강의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중심지 이론하고 만류 인력이라는 걸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죠? 그래서 인력에 대한 중심지 이론하고 만류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계산은 제가 뭐 1, 2월 달이나 이렇게 조금 해드리고 이론 쪽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